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도민 여러분을 위해 경기도가 이번에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차 재난기본소득과 달라진 점 하나.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활용해 신청할 경우 개인이 발급받은 카드에 카드사만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모든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차 재난기본소득과 달라진 점 둘. 방문 접수로 신청할 경우에는 경기지역 화폐카드로 지급됩니다. 1차 재난기본소득과 달라진 점 셋. 외국인 지급 대상 범위를 등록 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된 외국 국적 동포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 주민이라면 누구나 제2차 경기도 재난지원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 주민등록 등재자였다면 신청이 현재 경기도민이 아닌 타 시도 전출자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신청 기준일인 1월 19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 기간 내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1월 19일 당시 아빠 또는 엄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을 계획하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지급수단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당시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신용카드 중 본인이 선택했던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신청 일정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4주 동안 출생 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단 토요일과 일요일, 3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신 분들은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 화폐카드로만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3월 1일부터 27일까지 4주 동안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는데요. 각 주마다 각 요일마다 신청 가능한 출생 연도가 다르니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이나 현장 방문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재난기본소득 신청 서비스로 이 경우에도 경기지역 화폐카드로 지급됩니다. 외국인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 신청이 가능하고요. 역시 경기지역 화폐로 지급받게 됩니다. 재난기본소득의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되니 꼭 기한 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 주소지 안에서 경기지역 화폐 사용이 가능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